양평군은 지적 재조사에 3D 무인 항공 영상을 도입했습니다. 사무실에 앉아서도 현장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. 주민들이 이해도 빨리 되시고 또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 신뢰도도 좀 높아져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포천시는 지적 재조사를 실시해 맹지가 될 뻔한 토지를 보건소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. 길게 가로지르던 국유지 도랑의 용도를 폐지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협의를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았습니다.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해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 불러다 시에서 또 이렇게 공청회식으로 하고 지금은 뭐 편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좋습니다. 경기도는 49만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18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착수해 37%의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 수치로 그 위치가 영구적으로 변동되지 않도록 디지털화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.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.